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잠복기 중 제주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관광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들이 주로 다니던 길목은 한적하기만 합니다. 이 밖에 일부 관광사업체가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관광업계는 메르스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름에 이제 우리가 피크입니다. 사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매출이 신장되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 그 연 대비해서 많은 매출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그 매출이 30%에 달합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전세 버스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에 80% 이상이 나갔어야 되는데 현재 80% 이상이 현재 운행을 못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현황입니다. 4, 5월 달 관광객 입국 총계는 올해가 전년도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점차 감소해 6월에는 100만을 넘긴 전년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이 역시 4, 5월 달의 경우 전년도보다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 집계 결과 전년보다 약 절반으로 하락한 14만여 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일보는 지난 9일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찾아가는 편집국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만난 관계자들은 메르스 지원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마케팅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큰 핵심을 뭘로 가지고 갈 것이냐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지만 도 차원에서 또 이런 변화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질 개선에 가장 큰 좀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 기회에 어떻게 하겠다. 단순하게 그냥 뭐 돈 쏟아부어가지고 관광객 숫자만 회복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체질 개선에 좀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렵다 매일매일 해달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협회라는 이런 튼튼한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사 뭐 여러 그 상당한 회원사를 거두는 그 큰 조직이기 때문에 협회 힘을 이번 기회에 제주 관광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협회의 어떤 힘을 뭔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르스는 수그러들었지만 메르스로 인한 제주 관광업계의 타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